불상은 앱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머리만 남아있는 불상은 보기가 힘들죠. 그런데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머리만 남아있는 불상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. 1200년 전에 통일신라시대에 만든 불상입니다. 당시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어떤 세계관과 또 조각, 기량 이런 것들을 비록 머리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전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절이나 박물관에서 불상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불상의 표정입니다. 얼굴 표정이죠. 그 얼굴 표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.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상을 보면 엄숙하다, 또는 장엄하다, 또는 우아하다, 또는 매우 신비롭다, 이런 그 표정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. 근데 이 불상은 굉장히 미소를 띠고 있는, 아주 미소가 잘 보이는 그런 불상입니다. 단순히 그냥 웃고 있다는 그런 미소가 아니라 마치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순간, 깨달음의 어떤 찰나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한순간에 답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서 깨달음을 어떤 느끼게 하는 그런 불상의 얼굴 표정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이런 표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불교의 세계관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역과 또 시대에 따라서 불상은 다양하게 만듭니다. 그런 것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의 미감까지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불상의 얼굴 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는 항상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불상을 찾습니다. 이 불상 앞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굉장히 반성하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박물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전시품들을 만난다면 박물관이 어떤 배우러 가는 배움의 학습의 장이 아니라 늘 자기 작품을 찾으러 가는 그런 기다리는 만남의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